100년 전 그곳은 바다였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바다를 메워 만든 땅, 매축지 마을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이거 일본 내정대 방안간 전경 가는 방안간 전경가 그래 살았다 가지고 이게 그래 먼저 와가지고 맞추는 맞는 사람이 지집이라 그때는 막 놔두고 도망가서 일본 놈들이 도망가가지고 너무 모진 세월을 견디온 탓일까요? 숨가쁜 도시의 시간마저 이곳에선 쉬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웃기는 기절할 뻔했어. 와 부산 이리 좋은 동네에 넣으셔서 부산 크면 그래도 서울 다음에 부산인데 이런 동네가 있는가. 수십 년간 지독히도 변하지 않았다는 마을. 그래서 수많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빛바랜 옛 풍경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 부릅니다. 도시 한 복판에 섬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수줍게 숨어있는 키 작은 동네.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흑백 영화 같은 추억의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촬영 첫날 우리는 매축지 마을에서 60년째 살고 있다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매축지의 유명인 사람입니다. 목이야. 특별한 별명도 있다는군요. 이 야가 이제 있어나노니 그 유명해지. 목이 할매를 통하거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지 뭐 신발 벗고 나선다. 뭐든지 내가 뭐. 야 유명하지. 이래봬도 이 녀석 보통 강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로 늙어 죽고 자기 돈 안 버리주더라도 절대 내 빚이 마고 내는 살을 우찌 살을 소리 안 하고 우리 몽키한테 여기 잡고 이거 와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키우고 있다. 아유 귀한 강아지인데요. 할아버지 유언으로 나. 유언을 하겠어. 내를 우찌 살을 소리 안 하고. 몽키 할머니를 따라 본격적인 동네 구경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응? 여기 이웃들도 다 알고 지내세요? 이웃 전부 다 아는 집이다. 다 아는 집. 다 예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응. 이 편수가. 그런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골목골목들, 미로가 따로 없습니다. 문이 쟁기있어. 틀림없이 문이 쟁기있네. 이거 다 긴데. 아 옛날 여기가 공동화장실. 공동화장실인데 여기 지금 통도 그대로 있거든. 아직 안 했는데 이 문이 쟁기있네. 그러나 뭐 그 하겠구만. 이 전부 다 아는 집이다. 그럼 예전에 저 화장실 앞에 줄 서 있고 막 이랬어요? 막 줄 섰지. 아침에? 그래 그 요 우리 있는데도 그러고. 일제 강점기 일본군 병참기지였다는 마을. 지금의 집들은 원래 마구간이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 서 있을 공간에 화장실이 들어갈 틈이 있을 리 없겠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대부분 공동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이런 화장실이 매축지에는 92개나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빈지. 이것도 빈지. 이것도 빈지. 이 전부 빈집이다. 요것도 빈집. 요것도 빈집.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나는 것만 계속 지켜왔을 거 아니에요. 보고 말고. 그 볼 적마다 속상하고 안 됐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하나 둘 매축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떠나가면서 마을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손님이 없어 3년 전 문을 닫았다는 약국. 내가 여기서 앉아서 약지 주고 그거 하고 조제실은 요 앞이 여기 있어요. 30살 청춘에 이 마을로 들어왔다는 80살의 할아버지. 1962년 약사 자격증을 얻고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한 40년 됐기 때문에. 오셨을 때 동네 분들이 반가워하셨겠어요? 반가워도 안 해. 왜요? 아프신 분들은? 반가워도 안 하고 약사를 하는 것도 모르고 요 근처에 무허가 약국하는 사람들이 한 여남씩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 단체를 해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50년 한결같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할아버지는 오늘도 떠나지 못합니다. 경쟁하던 이웃 약국도 문 닫은 지 오래. 굳게 닫힌 약국엔 몇 차례 업종을 바꿨던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거친 환경에도 생기 있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거리가 어느새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내 딸을 갔기네. 네, 같이 가. 아유, 내 이제 못 살겠다, 참말로. 할머니 딸 올라오면 오고 막. 할머니, 아니 날도 추운데 야심한 시간에 웬 목욕이세요? 우리 남탕인데 할머니. 이거 남탕이라도 괜찮아. 지금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 저 남탕 들어가서. 게다가 몽키 할머니 남탕으로 들어가십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 밤마다 목욕탕 청소 일을 하신답니다. 할머니, 뭘? 할머님은 직업이 몇 개예요? 네, 직업 두 개다. 보물 줍는 거 하고 이거 하고 고무 팔고 이 목욕탕 청소하는 돈으로 다 어디에 쓰시냐고요? 아이고, 여기도 쉬고 저기도 쉬고 이 돈 몇 푼 되는데 한 20만 원인지 되는데 자꾸 뭐 반찬도 사먹고 전기세도 내고 쌀도 사고. 50년 됐다는 목욕탕에는 할머니의 희로애락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할머니를 모시고 동생과 같이 남편까지 함께 다녔던 곳. 모두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동생도 죽고 우리 영감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내가 보냈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북부산 경찰서도 가고 동부산 경찰서도 가보고 저 영도로 가는 데도 가고 내 여기 살면서 우리 어머니 말만 하면 눈물 난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 드렸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잘한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못한 게 생각이 나요, 친정 엄마한테. 우리 영감도 그렇고, 영감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이 암으로. 내 사는 게 그렇다. 이제 그만하지. 내 이제 어서 씻고 갈란다. 이제 그만하자. 다른 기억들은 다 희미해져 가는데 떠나보낸 이들에 대한 미안함만은 왜 점점 또렷해지는 걸까요? 이른 새벽 어제까지도 굳게 닫혀 있던 사거리 약국에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이 물건을 바닥에다 피시는 거예요? 그 이래가지고 팔라고. 여기서 뭐 장사요? 네, 장사하죠. 아니, 낮에도 사람 구경 쉽지 않은 마을에 새벽장이라니요. 근데 이 물건이 왜 여기 약국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제 폐쇄됐어. 약국 아니라. 옛날에는 약국에, 근데 지금은 노후되다 보니까. 오래전 문 닫은 약국이 배추 창고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물건은 언제 뛰어오셨어요? 새벽 3시에 올라왔어. 새벽 3시요? 네. 3시에 물건 데리고 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준비해놨다. 사람들 너무 푼다. 시장은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딱 3시간 동안 반짝하고 열립니다. 이 새벽에 과연 손님이 있을까 했는데 벌써 첫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새벽이니까 물건 잘 보시려고 또. 에이, 잘 보라겠네 이제. 시장이 내 가게가 저 멀리 있었어. 이왕 사는 김에 아는 데 산다고. 또 여가 또 싸게 싸고 골고루 또 많이 해주고 많이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이 동네 참 오래된 건 많습니다. 이 반짝시장도 벌써 30년이 넘었답니다. 장에 나오는 상인들도 대부분 그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무슨마가 21살이 그래. 그 나가 곧 세미가 세는데. 예, 그래도 요 옆에 할매들이 그들 때 봐주잖아요. 할매들이 데리고 와서 밥도 미고 막 겨울에는 여신분도 미고 그래 했어요. 대형 마트, 슈퍼마켓도 넘쳐나는 세상인데 이 작은 시장이 이토록 오래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은 뭘까 궁금했습니다. 난 뭔데 못 간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직도 쉬지는 못해 갔어. 혼자 사다리 댕기는 여기 가까운 게 나오지 뭔데는 가지는 못해. 할머니 근데 이거 다 할머니 드실 거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쯤에 영감 제사라. 그래서 안 와서 사는 기라. 안 그러면 안 사지 않아, 과일 같은 거는. 노인들의 마을에서 직접 찾아와 주는 시장은 그 존재만으로도 참 고마웠던 겁니다. 그런데 반짝시장이 처음 생겼던 사연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쓰레기차가 요 자리에 딱 서서 요 자리에. 요 섰는데. 그럴 때는 저 차 아니면 약가 싫고 쓰레기차를 따라다녔어. 그러면 쓰레기차와 종을 울리면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로 나와서 버리러. 그럴 때는 뭐 사람 엄청 많았어 이 동네만. 그래가면 나를 저 어디에 사고. 그럴 때는 요 여기 한 자리에서 우리 계란 한 판에 2,000원씩 할 때 20만 원씩까지 팔았어요. 주민들이 하나 둘 떠나간 마을, 이제 손님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열리는 이 시간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9시가 가까워오면 언제 장이 섰냐는 듯 마을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좁다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정몽순 할머니. 예. 예, 겨울 잘 지내시라고. 겨울 잘 지내시라고 사라고 저기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맙거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 반찬. 여러 가지 들었네. 여러 가지 들었어요. 예. 아유 고맙거로. 예. 아유 김이 엄마. 땅 김이고예. 땅 김이고. 예. 요거는 깻잎 장조림 한 거고예. 네. 예. 오, 이건 햄도 있네. 예. 돼지 돈육 해놨네. 돼지네. 돼지 장조림. 어머니, 나? 이거 언제나 드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시냐면은 자제분도 없고, 예. 아무 딸도 까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예. 그러고 저. 내가 또. 저 왼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야, 그게 이렇게 되기가 힘이 드는가 봐요. 얼마는 뭐도 안 되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할머니. 약을 얼마는 못 안 돼. 약을 갖다가 1년 못 안 되고, 2년 못 안 되고. 왜 또? 잘 아시던 분이세요? 네. 왜 벌써 또? 뭐 물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기는 못하고 울지 마. 사는 데 사고, 이리 도와주는데 와 못 사겠노? 어? 이리 도와주는데 와 못 사겠노? 매축지는 부산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입니다. 이 마을에 많이들 계시나 봐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요. 집이 너무 이래 낳고 되니까 재개발 지역이라 손을 못 보게 못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라요. 매축지 마을은 이미 20년 전에 재개발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 해, 두 해 개발이 미뤄지는 동안 마을의 모든 것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렇게 매축지 마을의 시간은 멈춤을 넘어 아예 거꾸로 달려온 겁니다. 하지만 매축지에도 꽃은 핍니다. 수고들 다 와라 해가지고 밀감 좀 잡수고라. 한 할아버지의 손짓에 들어간 집. 그런데 무엇이요?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수주부하는 할머니는 공부 중이셨습니다. 보름 전부터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초, 이 나이에 이제 머리 잘 안 들어간다 이거. 그래. 답답하지. 선생도 답답하고 우리도 문화는 우리도 답답하지. 옛날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국민의 그 대기다 중단하고 문학기 때도 발도 안 되는데 뭐 이제 배운다고 저래 앉아 있으니 참 어려운 일이지. 국어 어디 갔나? 이거 역시 뼈거든. 이거 아 국어 읽기 국어 읽기 이거 쓰고 읽고 막 이래야 돼. 글을 몰라 남몰래 가슴 쳤던 기억들. 먹고 살만해지면 배워야지 했던 건 할머니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은행에 돈 찾으러 갈 때 그래도 좀 답답하지. 은행 같은 데 가면 조금 실수를 좀 하는 게 이름은 쓸 줄 알지만 배워야겠다. 항상 죽어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항상 하고 왔네. 우리 나원이 나유리 소풍 잘 갔다 왔나? 응? 잘 하자. 이렇게 따라하면 되거든 여기. 하면 돼. 그래, 여기 밑에 그걸 또 써야 되거든. 응. 이거 빼기고. 손녀딸이 한글을 익힐 나이가 돼서야 펼치기 시작한 꿈.
70살 할머니와 5살 손녀는 지금 행복한 공부 중입니다. 어디선가 마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요? 저 밑에요? 네, 아니요. 그 우리 사무실. 근데 아, 저 사무실. 알았어.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오늘 저희 갤러리 오픈하는데 이거 개소식인데 어르신들 이거 보시고 오시라고 이거 포스터 붙이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들만 사시는 마을에 갤러리를 연다고요? 네. 할머니들 다방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요. 추우실 때 차 드시고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담소 나누다 가시고. 갤러리는 분명 미술관인데 이번엔 또 다방이라고요. 그냥 갈 길 가면 되죠.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포스터 속 문제의 다방, 아니 정 갤러리입니다. 갤러리라더니 과연 문에도 그림 작품이 있네요. 그런데 과연 얼마 나오실까요? 와, 어르신들이 줄줄이 나오시네요. 한 줄로 다 조르러 오셔야 되나 봐요. 할매들 전출도이라. 총 출동한 할머니들이 들어가신 곳. 이름은 거창해 보였지만 사실 폐가를 수리해서 예쁘게 꾸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2층엔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영화관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마을 다방, 뭐 편하게 갤러리 카페 하면 어렵잖아요. 마을 다방이거든요. 마을 다방이고 이름은 정이거든요. 그렇게 1년 전 마을 환경을 개선해보겠다고 모인 젊은이들이 구청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공간, 정 갤러리는 사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희 게 아니에요. 좀 할머니들 거고 어르신들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내 집에 온다. 어르신들은 전부 다 저희 엄마들이고 저희 이모들이고 저희 할머니들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아들이에요. 엄마들, 이모들, 할머니들 이미 너무 편안해 보이십니다. 갤러리 개업식은 어느새 어르신들의 흥겨운 잔치판이 됐습니다. 얼마만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놀아보는 거? 젊은 사람 놀아보기 오랜만이지. 뭐 이제 나이 뭐 어렸는데 뭐 오랜만이지. 그전에 젊을 때는 많이 놀았는데 점들어 놀아 뛰고 놀았는데 이제 나이인데 나이 있다. 저 또 치네. 자꾸 치면 자꾸 치고 있다. 깨앉다 이제. 낮은 담을 타고 흘러나오던 이웃의 소리들이 점점 사라져간 마을. 고요하기만 하던 매축지에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갤러리 개업식에서 인사말을 하시던 그분, 아침부터 바빠 보입니다. 이분들 뭐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페인트 칠하러요. 어디로요? 여기 옆에 할아버지 그 나이 많으신데 네. 그 뭐 좀 도와드리려고. 직업이 뭐인가요? 아, 네. 저요? 이 동네에서 맡은 일이 너무 여러 가지신 것 같아서. 동네에서? 네. 네,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것저것. 새는 지붕 막아주고 무너진 담벼락 고쳐주고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안효덕 씨를 찾습니다. 아, 이 동네 뭐 모든 일 다 하시는 분인데 뭐. 왜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왔길래 내가 부탁을 했지. 이쯤 되면 매축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안반장 되시겠습니다. 안반장의 오늘 미션은 비세는 옥상 방수 페인트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효득 씨. 1년 전 부산시에서 주도하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매축지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답니다. 지난 1년 아들처럼 손자처럼 어르신들과 가까워졌지만 늘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재개발에 대한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현재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보상을 받고 거기에 다 입주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 입주하시는 분은 거의 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조그만 평수 그러니까 뭐 약 한 3평짜리 사는 분도 계시고 4평짜리 사는 분도 계시고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집이 거의 한 10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평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그 집을 보상을 받고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려고 하면 그 차익으로 입주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약 한 95% 중에 약 한 50% 정도는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집이 12평이 사업이거든. 그래서 제일 큰 집이라 전부 16평 뭐 5평 뭐 별로 크지 않은 전부 다 그래. 무엇보다 지금 상태에서라도 주거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미술가들과 함께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벽화였습니다. 예, 기타스의 모나리자는 좀 우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제 발은 무좀이 걸렸어가지고 좀 끓고 있습니다. 이 장미꽃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손자들이 있는 집엔 아이들 그림을, 화장실 옆엔 생각하는 남자를, 그림마다 유쾌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 컸습니다. 아니, 저기 그 안 선생님하고 잘 아세요? 예. 어떻게 잘 아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데 지뢰 줄지 그림 그릴 때 좀 해달라며 좀 너무 다정하고 좋아요. 처음에 와서 막 그림 그려야 되고 이랬을 때 싫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집벽이 다 썩어가는데 뭐 집이 다 허물어지니까 집을 갖다 새 집을 만들어주는데 좋지. 아이고 머리 하면 어머니.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다는군요. 하늘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 동네에 들어오기 전에 동네가 좀 안 좋았어요. 막 숨은 사람도 막 댕기고 길을 구부러져가 사고 집도 뭐 다 썩어져가지고 아직 이러는데 이거 사장님 모시고 실체로 싹 해가지고 그림 딱 그리주니까 너무 살기 좋은 동네가 됐잖아요. 정말요? 네. 그림만 이렇게 칠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생활하는 바뀌었어요? 예. 생일 안 하던 할머니들 다 나와서 앉아놀지. 이웃집에서도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거 해놓고 난 게 나와서 앉아놀니까 이제 저 집에 사는 할머니다 그런 거 알지. 굉장히 많이 바뀐 거네요. 그러면. 네. 많이 바뀌지. 무너져가던 낡은 담벼락엔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고 나비가 찾아오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붓질 하나하나가 더 칠해져 새로운 매축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매축지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온기를 불어넣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매축지 마을이 행복한 이유를 알려면 꼭 들러야 한다는 곳.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곳곳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세월의 흔적들. 뭐 할 게 있는데? 그런 병원으로 좀
지금 원장님은 세 번째 원장님입니다. 13년째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다네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예, 왼쪽. 여기 괜찮고. 예.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예. 아, 거기 크게 들어. 크게. 아. 부드러운 움직여야 돼. 부드러운 움직여. 아셨죠? 네? 며칠 갈 거예요. 이따 내려오실 때. 큰일 났다 이거. 약간 좀 찌르. 조사. 뭐 좀 있나? 두 개. 조사 두 대. 두 대. 많이 만다고 전화. 이거 하 한 거.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워 보이는 이 할머니는 이틀에 한 번은 병원을 찾는 단골 환자입니다. 원장님께 미안해 죽었다 원장님이 너무 내한테 생각해서 미안해 죽었어. 우리 원장님이 진료를 잘 보시나 봐요. 참 잘해 좀. 너무 미안해 죽. 원장님한테 너무 많이 되네. 이 병원이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백의의 천사 집입니다. 이 지역에서. 왜요? 이 병원이. 왜요? 네? 그래서 원장님도 그 신체적인 조건도 원만하지도 못한데. 선생님 어디 가세요? 네, 할머니 모셔야 돼요. 할머니를 어디다 모시는 거예요? 집에 자택. 몸이 불편하시니까. 할머니 갑시다. 혈압제 계신. 가다가 자피가 돌아서.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는 원장님. 벌써 13년째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직접 집에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내가 막 참 내가 뭐 대지도 못하고 한데 미안해서 마마 참 너무 잘해. 이렇게 매번 데려다 주세요? 이야. 내 때부터 주고, 아이고, 세상, 선생님 것도 참, 세상은 딱 본다, 내. 참, 고맙게 해요. 내한테 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어서 고맙게 해요. 보통 사람은 5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씩 걸어야 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원장님. 약 드시고, 발가락은 내일 모레 한번 더 보죠. 예. 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예. 지금 진료 시간이시잖아요. 네. 예, 예. 그럼 이제 짬짬으로 틈을 내가 환자 쭉 밀리는 환자 보고 동네 뭐 분들만 보니까 괜찮아요. 진료에 방해가 크게 된다고 보진 않아요. 기분이 좋아서 보람을 느끼고 하니까. 예. 그냥 뭐 이렇게 일식을 하면 이렇게 뭐 십몇 년 동안 못하죠. 아마 제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 점이 좀 이해의 폭이 넓었는지도 모르죠. 또 아주 바쁜 병원이면 이렇게 못하죠. 그저 동네 의원 하나밖에 없는 의원 원장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죠. 동네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병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친구 이제 이야기하는 거 딸내미가 손주가 가르쳐준다고 그래 생각하시고 이게 재밌게 그래 배우면 됩니다. 이거 다 하나씩 나눠드릴 거니까요. 여기 아 거기다 그리라고. 네, 여기 겉에다 그리면은 나중에 여기 볼펜. 맞아요. 그렇게 그리. 손녀딸 같은 선생님에게 공예품 만드는 법을 배우는 할머니들. 미술 전공의 유진 씨도 역시 1년 전 벽화를 그리러 왔다가 아예 마을에 터전을 꾸렸습니다. 그때는 야약하고 이름도 몰랐지 뭐 이름을 뭐 알 수가 있나. 그 백화 그릴 적에 추보가 고도로돌 떠는 걸 보고 참 대기 그 해줬다. 안쓰럽더만은. 이렇게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들은 갤러리에서 판매될 예정이라는데요. 하게 된지 많이 그렇지만 이런 건 아니고.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생산자인 할머니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답니다. 우와, 기분 좋다. 할머니 남성스러우셔서 이런 거 못하실 줄 알았네. 아이고 참말 룩하나 부룩하나. 할머니 그래도 앉은 일 한다. 진짜네. 응. 이제는 또 여기 가르쳐주니 고맙기도 하고 우리로 이 치매 방지도 되겠네 가만히 보니. 난 여기
이렇게 활기를 너무 좀 우울한 분위기보다는 활기를 불어넣어드려서 살기 좋은 맛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어울릴까요? 파지 줍는 것 말고는 돈벌이가 없었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기업입니다. 예쁘죠? 선배님, 이거 만드신 거예요. 누구 좀 주세요. 손인요. 아직은 서툰 솜씨들이지만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옷, 그다음에 액세서리 다른 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라든지 이제 그런 거 생산해가지고 매축지만의 브랜드를 특화된 브랜드로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킬 겁니다. 프랑스에 에르메스라는 거 아마 명품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마국가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젊은 친구하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주인인 공간. 한 할머니가 개업 선물로 시계를 가져오셨습니다. 할머니, 근데 이 시계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집에요? 예. 그 집에서 가지고 오신 집에 있는 시계는 어떻게 해요? 누가 봐요, 시계는? 우리 집에 시계 하나 있거든요. 네. 예유가 있어 가져왔어요. 시계 바늘이 돕니다. 오랫동안 멈추고 거꾸로 돌아가던 매축지의 시간이 이제야 제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계세요. 오늘로 끝났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어머니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아, 나도 안 왔는데 지금. 공부 많이 했지. 공부 숙제는 다 해놨어. 숙제 다 하셨어요? 어제 우리 아들 왔길래. 네. 이 틀렸나 안 틀렸나 봐라 했더만은 보고. 엄마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할머니가 부지런히 한글 공부를 하시는 동안 할아버지도 노인대학에서 열심히 배우신 게 있답니다. 기초 배우셨어요?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지르바. 아 지르바. 지르바. 시작. 이래 이렇게 가가지고 이래 돌리면 이래 이렇게 하면 되고. 한글은 아직 다 모르셔도 춤은 할머니가 더 잘 추시는 것 같죠? 좋으세요? 좋지. 몰라도 좋아. 영감인데 이 사람을 만나는 이 마음이. 행복하게 잘 되기로 바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전에 우리 아직 여기 남아 있지 이곳에 첫 고향은 내가 출생한 첫 고향이고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 내가 살고 해. 생활했기 때문에 제2 고향이 됐지. 바다를 메워 만든 진흙 투성이 땅에 찾아와 두 번째 고향을 만든 사람들. 옹키야 잘 있어. 꼬리 흔드네. 꼬리 막 돌리고. 어머니 참 좋은 동네 사시는 것 같아요. 여 정말로 여 보리밭에 갈라 묵지. 여 참말로 좋다. 좋는데.
우리가 그걸로 이때까지 몰랐다. 이렇게 부자 되었다 이 말이라. 저 먹고 젊어서는 일하러 댕긴다고 이렇게 같이 못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한 나이가 들어간 게나 같이 있고 경로다도 가고 또 이리 앉아가 있고 놀기도 하고 어떤 자는 내 살기 위해서 또 매척지로 떠났으면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이 들은 곳이라서 내가 이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안 되고 생긴 대로 그대로 빨리 많지. 감사했어요. 정이 들었는데 또 가쁜 느낌이죠. 예, 다음에 꼭 한번 오세요. 네, 갈게요. 예. 사람들이 흔히 꿈꾸는 좋은 집, 편한 동네는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도심 속의 섬 매축지에 다시 피어나는 생기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 한국방송.